그날의 경기 꼬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테크크리스 방식으로 오랜만에 봤던 모든 얼굴들이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자, 과연 지산문 에이스냐 아니면 나라고프냐, 워낙에 쟁쟁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네. 그 첫 단추를 꿰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근까지 뭐 홍신유의 뭐 에이스 하면 당연 지산문 에이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뭐랄까 이 세븐에서 사실 홍신유가 좋습니다만 대회 때 펼쳐지는 그런 방식들, 그리고 한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아직 익숙하지 그런 방식들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븐에 대한 적응도 네. 선수들이 아직까지 많이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적으로 파고드는 집중력, 그 센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을 향한 뭐 이해도라던가 예, 콤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을 세븐에서 빨리 봐야 되는데 지금 아마 펼쳐지겠죠. 자, 과연 오늘의 선봉전 누가 승리할지 경기 속으로 안내드립니다. 그렇죠. 자, 맵은 지금 세븐에서 공개된 맵은 3개의 맵이 나오는데 랜덤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글 자, 맵에서 이게 얼마만의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시작을 합니다. 자, 지상문의 카드냐 나라오프의 돌입니다. 예. 네. 나라오프가 아주 예 약간 긁어먹겠어요. 그리고 일단 세븐에 들어오면서 네. 여러 가지 모션들이나 네. 기술들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파워 크래시나 레이저 이 부분은 경기 중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마 그 두 기술로 승부가 날 겁니다. 일단은 갈가먹기 싸우면서 체력 골고루 빠지는 상황. 첫풍거리 잘 벌렸죠? 아 맞았어요. 콤보 들어갑니다. 자, 이러면 벽까지 갈 수 있죠? 파운드 콤보까지 해야 되는 제3분 에이스. 자, 대세 카운터. 자, 자, 떨어지지 않았고요. 잡기 프로트야. 대세. 자, 레이지의 나랑 마무리. 나랑. 오랜만에 보는 기술이죠, 나랑. 야, 레이지에서 나랑 막혔으면 반대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철권의 정말 장점은 나랑을 침네요. 네. 어, 나랑 계속 써요. 자, 역시나 배짱이 또 첫파. 나랑이 위쳐. 아, 군마미스. 자, 군마미스 하지만 잡기 잘 풀어주면 지상문에 있어요. 네. 이번 장 사실 잡기가 좀 잘 풀립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잡기에요. 세븐에서. 네. 풀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가 좀 있거든요. 캐릭이 좋아서 뭐랄까요. 조금 좀 방심하고 있는 탓도 있어요. 맞고. 자, 나락이 막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운드 치고 배송. 아, 기반을 놓쳤습니다. 자, 소풍이 더블 업어. 자, 더블 업어. 레이징까지 가겠죠. 가운드 실패. 아. 잡기. 자, 한 번 더 숨을 가다듬는 시간. 나랑 가운데 트랙에 치고 나랑 가운데 트랙에 치고 이렇게 나오리 딜캐를 실수하는 모든 선수는 테크크리스 실수 졌어요. 아, 근데 나랑을 맞고 딜레이 캐치를 못했어요 지금. 그것도 나랑 컴포 선수가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첩보 신났죠 지금? 아, 역시나. 아, 제가 들어올리고 벽에서 나랑 오프가 재미를 볼 수 있는 기화가 안 들어가네요. 지금 긴장, 이렇게 많은 감정에서 오랜만에 섰기 때문에 정말 오랜만에 테크크리스나 네. 적지 않게 긴장한 모습이고 고마워. 그리고 나랑 카지야가 네. 이번에 레이지먼가 되면 데빌로 변신하는 거 아니야? 두 마무리 라운드 4. 선수들의 표정이 읽혀집니다. 이길 때마다 웃고 질 때마다 우울해져요. 아, 근데 아직까지 흘리고. 자, 흘리고요. 중요한 건 레이자트나 파워크리 네. 시간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 세븐의 모습이 나오지 않은 거죠. 자, 들어올리고 2대의 동점을 가기 위한 아, 맞고요. 아, 근데 콤보가 지금 자꾸 미스가 납니다. 컵케이크. 자, 한번 컵케이크 들어올렸고 벽에서 여기서 가둬야 되죠, 가둬야 되죠. 병력장. 자, 병력장 들어갔고 한 단 다시 한 번 카운터. 레이자트 마무리 2대1까지 했어요. 아직 몰라. 이러면 진짜 몰라지는 거죠. 자, 결국에 또 동그라미 하나 싸움을 가네요. 네. 자, 식탁 콤보. 자. 자, 벽으로 갈 수 있는 기회죠? 하지만 콤보가 좀 어렵죠? 자, 콤보가 쉽지 않고. 눈깜 맞고 들게. 눈깜 맞고. 아, 근데 트래키치 안 됐고요. 네. 나라, 그린 나라. 자, 이걸 나라가 못 쓰네요. 모든 걸 걸고 있어요. 자, 적풍. 상단이기 때문에 아주 피해. 다시 한번 기원이 왜 체력 비슷합니다. 이거 한 방에 끊는다. 북신유한테 한 방에 끊는다. 자, 거리. 기원 안 맞고. 네이지에서. 자, 데빌 한번 가나요? 데빌 가나요? 아직 몰라요. 데빌 가나요? 아직 몰라요. 자, 네이지한테 아니면 데빌 선택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있었나? 아~ 뭐랄까요? 해고 두고. 네. 자, 일단 세븐에 대한 정도를 보여줘야 되고. 여기서 무너지면 바로 이제 대장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테켄 크리시만큼은 나라코프 선수가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테켄 크리시거든요. 아, 근데 일단은 뭐 어쩔트나 샤프너 네. 인선다 뭐 이런 것들은 드래곤오프의 기본 기술이지만 세븐에 대한 적응도가 중요하고. 자, 병력장. 자, 바운더 이후에 병력장 콤보까지. 자, 어퍼. 자, 이거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좀. 자, 샤프너도 일단 막아냈고. 네, 나라코프 선수는 약간 몸이 풀렸어요 지금. 예. 자, 아무래도 첫 번째 경기를 이미 네. 두 개 내주고 세 개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어쩔트. 자, 콤보는 깊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파운더. 레이지 만들어 줄게. 레이지에서 이발리스 나오나. 내려지고. 자, 서로. 나가. 자, 갖고. 딜레이 대체. 사실 저거는
정말 저단이 쓰는 마무리 기술이었는데 헬프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뭐 어설트나 샤프너의 인지선단 들어가는데 네. 아, 지금도 거리가 멀어요. 하단 걸렸고 오, 다시 한번 기상납품 노렸죠? 네, 한번 노려봤죠? 네, 신기술입니다. 새로운 방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그 뒤로 이제 예. 그 뒤로 못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후방으로 천천히 일어나는 기술이 생겼어요. 자, 레이지 한번 나오나요? 레이지 아트? 몰라요. 아,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나 생각이 많아요. 이게 세븐에 오면서 레이지가 되면은 네. 예전에 그냥 때리면 됐지만 이제 뭐 레이지 아트 생각돼야 되고 파워크로 생각돼야 네, 되고요. 고민이 많거든요. 자, 커킹 들어 올렸고요. 군보 좋고요. 안에서 벽으로서 몽땅에 가두는 나라 거프. 자, 한 번 더 이득이죠, 이득. 어퍼! 자, 어퍼. 군보가 기회 잡습니다. 기회 잡습니다. 콤보. 자, 벽으로. 다시 한번 벽으로. 자, 샤프너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 벽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게 에너지를 레이지를 만들면 좀 고민이 되거든요. 한 번에 끝내기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설트. 다시 한번 샤프너. 어설트 샤프너. 마무리. 뭐 머덕 유저였나 싶을 정도로 잘하고 있죠 지금. 아, 네, 진짜 확실히 거리 대기도 그렇고 네. 상대 공격을 받아치는 능력이 오늘 나라 아프고 좋아요. 짠손 끊어줬고 적절한... 다시 한번 갈가먹기 샤프너로 대감된 헬프미. 네, 끊기도 좋고요. 자, 거리 벌리고 어설트 용서 샤프너가 안 되네요. 또 한번 거리 벌리기 샤프너 받아치는 나라 아프고. 아, 이건 큰일 났네요. 병력장 드래키치. 자, 여기서 2대1까지 또 한번 가나요? 2대1 가나요? 나로 오프! 아직 모릅니다. 자, 커킹 맞자는 원투! 하단! 돌려치는 엘프미! 클래핑이 맞자! 자, 레이지 모드! 레이지 아차! 데이터 서버! 들어올립니다! 자, 이거죠! 자, 나로 오프! 김학계가! 아, 이게 잘하면 영웅이 되는데 이렇게 못하면 소위 말해서 망합니다. 야, 레이프 새롭게 등장할 세븐에 등장하는 신캐 카타리나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제가 플레이를 조금 해본 바로 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무거운 감이 있었어요. 예, 돌진기, 예, 문건들을 이용한 돌진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파생되지만 그것들이 현실에 조금 약간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선수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얼마큼 역용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일단 이런 그렇게, 식으로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인지선단을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발길 돌려 중단 원투 상단 안전 피했지만 아 횡으로 또 잡아주네요 이걸. 자, 콤보. 자, 내려찍고 디렉트 접죠. 네? 계속 상단 압박. 하지만 자기로 빠져나오는 냉면성이 양잡이였어요. 자, 몰라요. 상단 중단에 있었다. 네. 하지만 레이지에서 1발력도 들어요. 레이지 기상 압박. 안 뜨신다. 신기술을 이용한 방어법 정말 잘 이용했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자, 진짜 무리수 안 두고 일어나면서 기회를 네. 잡았고 역시나 헬프미도 카타리나에 대한 분석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죠. 헬프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걸 몰라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뭔지 헷갈립니다. 자, 딜레이 캐치가 그러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잡게 자, 들어가고요. 역시 냉면성의 분석력 대단하네요. 사실 냉면성이 지금 하고는 기본적인 철권하고 있습니다만 신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거든요. 지금 예전부터 뭔가 새로 나오면은 그 네. 개발하는 능력이 냉면성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자, 역시나 신기술 들어가고 중단과 아빠지만 뒤를 잡는 할품이 벽에서 못 나오게 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계속 갈가먹고 할품이 다시 한번 마무리 가져. 할품이한테 시간 주면 안 됩니다. 냉면은 빨리 끊어야 되고 할품이는 버텨야 돼요. 자, 결국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네. 카타리나에 대한 어떤 그 프레임이나 그렇죠. 상단 중단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신전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어설트. 자, 슬슬 압박하죠. 원투. 샤프너. 계속 상단 밀어붙이는 치는 헬프미. 아, 공고. 이건 내면성이 실수한 거예요. 딱 봐도. 역시. 행신의 뭔가 좀 약점을 좀 드러내는데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을까? 아다. 자, 아다 하지만 마무리 아다. 레이지에서. 다시 한번 레이지 아트. 레이지 아트 마무리 했습니다. 레이지 먼저 대장을 불러내는 와이웍스네요. 네. 일단 실마리가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포인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짠손 선머나 네. 뭐 테일 선머, 그렇죠. 선머 심리전 이런 네. 것들이 일단 말구의 로우였는데 와우, 그렇죠. 일단 로우에 대한 내공이 있기 때문에 금방 세븐에 적응할 수 있어 보여요. 원. 말구수는 원래 뭐 지는 수가 아니었는데 신기술에 대한 정보 먼저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공격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드래곤포 딜레이 캐치 선머를 이어줄 콤보. 자, 와, 러쉬까지. 자, 러쉬까지. 와, 1대기까지 말구. 아, 와. 완벽하게
완벽하게 이기하고 있는데요. 원제, 자 원제 번째 중단 마무리. 완벽하게 헬프인 선수가 당했던 거를 두끼하듯이 때려줬습니다. 파이트. 야 드래곤 오프 한 번에 그냥 체력 반을 뺐거든요. 어, 슬라 맞고 지금 들기 없는 것 같아요. 자 슬라 이후에 네. 세게 때리지 못했고. 자 다시 한번 중단 상단 걸어보고. 네. 자 가치는 냉면성인. 자 냉면성인도. 작기 일단 숨은 쉽니다. 근데 이번 버전에 작기가 풀기 좀 쉬워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긴장을 그만큼 많이 한 거예요? 그렇죠.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대회이기 때문에. 어퍼? 자 어퍼 판정 이겼죠? 여기서 바운드 아 되지 않았어요. 원 작기 역시 작기 풀죠. 자, 하나 돌려주고 콤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퍼! 자 레이저도 레이저에서 마이크 밀어붙이죠. 레이저 원투 식당 콤보 마무리. 이야 역시 대장은 대장이네요. 그리고 이 선수가 네. 일본에서 깨달았어요. 일본에서 완전히 달라져서 돌아왔어요. 드래곤 오퍼. 자, 또 한번 앉아있다. 드래곤 오퍼 신뢰 통하고. 자, 콤보 먼저 콤보. 콤보 들어 올리고. 와, 체력 엄청. 여기서 세 분이면 많이 난 거예요. 세 분이면. 막 끝나요. 이거를. 컴퓨터. 이거를 보내놔요. 레이저에서 네. 마무리. 퍼펙트 마무리. 이게 테켄 크래시죠. 아, 이게 진짜 말고 이게 진짜 테켄 크래시네요. 네, 테켄 크래시죠. 대장전. 갑니다. 사실 네. 세븐에 들어와서 데미지가 좀 많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보세요. 아, 그리고 노우가 나쁘다. 체력 반 이상을 뺐잖아요. 노우가 나쁘다고 계속 뭐랄까요 조금 약한 소리를 했거든요. 전혀 야, 약하지 않습니다. 역시 네. 4강 1경기부터 대장전. 네. 사실 플라이어 무릎 플레이 한번 보고 와야죠. 그렇죠. 뭐 안 볼 수 있었다면 팀의 향수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보는 게 좋습니다. 대장전 브라이언 시즌 4 시즌 5 로얄 럼블 우승 대인전 네. 최강자고요. 사실 뭐 수상 경력을 더 적을 수 있는데 이 선수는 뭐 너무나 많죠. 자 그리고 6에 이어서 태그 2까지도 정점을 찍었던 무릎이 네. 또 한번 도마 위에 올라옵니다. 상대는 말고고요. 역시나 최고의 페이스를 보여주는 두 선수 간의 대결이라 네. 야 이거 누가 이기는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철권이 정말 재밌는 게 상대 전적인데 말고 선수는 조금 자신감이 있어요. 뭐랄까요 아 무릎 선수한테 내가 할 만하다. 어떻게 보면 무릎 선수한테 좀 지고 들어간 선수도 있습니다만 말고 선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무릎 선수랑은 오히려 내가 좀 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말구 선수의 로우는 네. 예전에 썸머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절묘한 타이밍에 드래곤 오프를 일단 많은 데미지를 뽑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식당 콤보나 네. 중단과 어떤 심리전을 강해서 개가 먹는 스타일이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네. 무릎의 브라이언은 아직까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켄 크래시의 정말 재밌는 점이라면 팀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계속해서 저런 정보를 줘요. 뭐가 맞을 것 같다. 뭐 문을 하지 말아라. 저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과연 어느 팀이 결승전으로 올라갈지 네. 두 팀의 대장들의 주목을 한번 느껴보자. 자 사원 맵이에요. 두두 자 원 일단 갈가먹죠. 자 하단 서로 뭐 인사한다고 옛날에 표현을 했었죠. 자 원 두 상단 아 맞고 아 캐릭 캐치가 됐습니다. 마이크 선수 입장에서 웃게 되는 거고요. 자 하지만 내려 찍었고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죠. 네. 다시 한번 거리 벌립니다. 생각에 담기는 두 선수고요. 정서부 하체트 라이트닝 때려주고 원잽. 자 이거는 좀 위험했는데요. 자 일단은 하체트와 라이트닝으로 일단은 갈가먹기에 성공했던 무릎이거든요. 네. 자 들어올리고 하지만 이거 기회가 있습니다. 자 벼룩을 수 있죠. 벽 컴버. 자 1대1이 오우. 네. 아직 몰라요. 라이트닝. 자 라이트닝 레이지 만들었어. 레이지에서 시작기 좋아요. 무릎 선수가 잘한 거는 카운터 나지 않는 범위에서 하단을 좀 많이 쳤습니다. 1라운드. 어, 발로차. 자, 발로차 심리전 통하네요. 아, 콤보. 자, 콤보 들어가지 않았지만. 재빠르게 마무리했어요. 자, 아체트 다시 한번 발로차. 또 한 번의 발로차로 들어올리는 무릎. 자, 거의 끝나가는 무릎. 자, 레이지에서 그래도 말고의 큐엔 있죠. 레이지기 때문에 원투. 자, 레이지. 원투니. 레이지. 다시 한번 슬라이딩. 아, 이거는 다 익혔어요. 모든 것들 익혀버렸습니다. 라운드 하나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경기 내용으로 보면 압도적입니다. 자 역시나 중요한 거 슬라이딩 타이밍까지 읽어내면서 네. 말구의 패턴에 대해서 역시나 알고 있던 무릎이고요. 하이킥 카운터 슬라이딩 하는 척하면서 슬라스 때 그러니까 저게 앉아있다가 나가는 네. 슬라이딩인데 그렇죠. 저렇게 심리전을 거는 거잖아요. 네. 짠발로 긁습니다. 자 계속 슬라이딩인 척 하면서 중대 심어봅니다. 계속 앉아 슬라이딩 이렇게 이게 돼야 되거든요. 자 아우 이거 딜캐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워투상단 다시 한번 거리버린 무릎 하단 긁어봅니다. 자 엎어 조심해야 돼요 서로. 자 썸머 들어가자. 카운터. 카운터. 자 이거 끝나나요 설마? 자 마무리 되나요? 어? 두발. 아. 자. 빠케. 마무리. 아 완벽한. 아 역시나 무릎의 강력함. 네. 대장전 말구를 잡아내고 와이어스가 먼저 결승전으로 가네요. 경기 내용에서. 말구 선수가 이번 경기만큼은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역시나.
무릎이죠 이게. 네. 예, 이게 무릎입니다. 마지막에 도발 제스처만 봐도 무릎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도발을 하면 제터볼 좀 늘어.